안녕하세요, 장회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입니다. 왜 이렇게 맨날 인사하면 여기만 쳐다봐요, 형님. 어떻게 역광의 모자를 그래도 이렇게 쓴눈치기라도, 반눈치기라도 해야지. 그냥.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요, 딴 게 아니고, 오래간만에 날씨도 춥고 그래서 누님네 집 와가지고 조기 매운탕 좀 한번 해달라고 쑥 가둬고 조기 몇 마리하고 갖고 왔어요. 하기야 형님, 지난번에 찍을 때 누님이 조기 매운탕 자신 있다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치셨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제 들어가면은 아이고 시부랄 거 이렇게 나올 텐데 또 욕할까? 머리 아프고면 또 들어가보자고. 네, 살짝 들어가요. 가서 살짝 들어가는 게 뭐라 봐라, 욕 먹는 건 뻔하고 문 열고 세게 해. 저는 숨어 있을게요. 네님! 아이고, 아이고. 오늘 아까 시발 거 뭐를 이렇게 들고면서 또 부르는 거야. 아니 뭔 꽃이요 또? 시발은 내가 꽃을 한다고 구독자가 갖고 와서 고만디. 어. 시발 그 가시 때문에 어떻게 허덜먹었어. 꽃도 많이 좋아졌네. 진짜 이쁘게 잘 됐는데. 아, 가시가 있네. 시발 그 가시를 딸란 게는 힘들구만. 이거 우리도 한 달씩 주는 게 아니? 아, 그래요. 다듬어 갈까? 다듬어 가요. 얼마나 어차피 저... 여기 카메라 나왔으니까 이 누님이 꽃준 양반한테 인사하셔. 꽃 갖고 양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해 이렇게 꽃을. 아니 아까 욕했더니 왜 욕을 안 해? 아이 씨발까 까시 보고 욕했어. 갖고 사람 보고 욕했다니. 아, 까시 보고 욕했다고? 까시 보고 욕했지. 아니 장미는 약간 까시가 있는 거예요. 예, 후티야요. 여기로 후티야요. 꽃을 든 남자 있잖아. 누님 전에 조기 매운탕 한번 얼큰하게 제대로 한다고 그랬잖아. 자신 있겠죠. 그래서 쑥 가서 두 개 사왔어요. 조기 잘 사왔나 봐요. 조기 좀 어때요? 아, 맛있게면 맛있고 안기라도 안 맛있지 뭐지 뭐. 괜찮은 거요? 눈깔을 봐야요. 눈을 보면 알지. 눈을 보면 알지. 새카 뭐지 싱싱한 놈은. 그럼. 아, 그래요? 안 찍을 때면 눈이 해랬길래 이렇게 골프. 아니 근데 그럼 해로 한 마리 우선 쳐봐요. 씹어 가니 뭔 해를 먹어 욕을 해. 형님. 형님. 욕 먹자. 아니 아니. 오늘 좀 맛있게 해줘요. 그럼 이거 다듬 비스킷님. 아 근데 가시가 많네 그냥. 아, 장미가, 야, 장미꽃, 아이고, 이쁘다, 이쁘게. 아이고, 갖고 가. 아이고, 피나. 나는 왜 이렇게 잘 다치나 모르겠어. 어떻게 동생은, 아, 왔다고. 뭐든지 하기 싫으면 그냥 말로 하고 싶다고 그러지. 그 놈을 아파 죽겠는데다 거기다 찔러대나? 장미꽃엔 독이 있다고. 그 이쁜 꽃에는 독이 있다고. 아이고, 누님, 찜찜하게 나오는. 이야. 이야. 바글바글 끓어. 개봉박도,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왔슈? 누님, 오늘 제대로 먹으려고 반팔을 입고 왔슈. 아니, 어때, 누님이 음식 솜씨가 많이 줄었구먼. 죽었어? 이게. 왜 쓴맛이 납죠? 쓸개를 터트린 거 아니오? 시중에 뭐 좋은 새끼 했단 게 봤어? 아, 조기는 그냥 통째로 하는 거요? 짜지? 아니, 이 빈병은 왜 갖다 놓은 거야? 이제 치마 걸리셨나 봐. 왜 가져왔어,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나도 아니, 나 이게. 아니네! 여기다 꽃이나 꼽아놓게. 여기다. 나 이게. 아이고, 염병을 그냥 아주 몸을 지랄 병들어. 아니, 술박을 하고 했더니 빈병을 갖다. 여기다 꽃이나 꼽아. 아이고, 야. 아이고. 꽃 꼽으라고 했어.
아니, 아, 되게 웃기고, 아유, 누님, 어이. 어, 참. 누님이, 아이, 쉽게 해라고. 아이고, 어, 어허, 이거 아유, 다 맞네, 이거. 이 프로, 어떻게 됐나? 오랜만이요. 이야, 이 프로 더 젊어졌구나. 어, 이거. 오랜만이네. 뭐, 오랜만이네. 얼굴이 잊어버리겠다. 9월 때를 보고 처음 보네. 너, 한말로. 입마개 걷어봐, 어떻게 됐나. 왜 이렇게 말랐냐. 아, 못 먹어서 그래, 못 먹어. 인사 좀 드려라. 참, 새해 구독자분들은 일어서서. 했어요? 모자, 아, 승부야, 승부.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 이상민입니다. 다시 찾아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제 앉아. 인사. 앉아. 야, 아, 오랜만에 인사하려고 했더니 인사도 안 돼. 아, 잘 지냈어? 네. 2%. 2%가 약해졌어, 어떻게. 세야 되는데. 아, 요새 못 먹었어. 옷이 약해져, 안 그래요? 아니요, 많이 말라. 옷이 말라, 얼마나. 10%를 올려줘야 하고. 언제는 뭐 살짝 아니, 여름에 이모가 밭에 알아? 여름에 더 말랐어. 땀 지지는 거. 안 말랐어. 아니, 얼굴 많이 쪼마였어. 근데 누님은 어떻게 더 아주 그냥 화색이 도르고 요즘. 야. 뭐 들으세요? 조기. 조기? 저쪽으로 들었지야. 아휴, 이쁘지? 건강하십시오. 알았어. 안 추우세요? 건배제 한번 형님 해주시죠. 자, 네, 뭐라고? 앞으로의 건강으로 야여 건배. 네. 아, 추워 옷 입어. 아, 추워서 뭐 할까요? 아, 벌써 더워. 난 추워. 반팔밖에 안 입었어. 근데 말라 보여. 말라 보여 가지고. 아, 여름은 여름인 줄 알아. 하지 마. 안 말랐어. 안 말라. 아, 왜 옷을 이렇게 왜 두껍게 입고 다녀 이거. 아, 추워. 옆구리가 시려 죽겠어. 차. 일단 아직 안 입었어? 아, 형님 한 마리 던져 줘. 이건데. 가만히 제출해. 도구가 큰가 봐. 푸시푸시 그래. 커나. 아, 형님 거기서 벌써 뜯어. 아, 형님 드셔도 돼. 맛있어. 익었어? 어. 이 역광 동생은 못 먹는 게 없다고. 아... 우렁알 빨갛게 여기 풀에 이렇게 묻은 거 있잖아. 명란젓까지 형님 거. 그놈을 그냥 똑 뚫더니 맛있게 생겼다고 어느 먹더니 한참 먹더니. 아, 이거 봤어요. 근데 그거 우렁 먹는 거 아니고 그거 못 먹는 거거든요. 아, 처음에는 꼬소 막 씹는 식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쓴 사람. 그거는 우리 먹는 식용 우렁이 아니고 그 외국에서 유입 때 외래 쪽에 가지고 내까지 많이 있잖아 못 먹는 거 그냥. 근데 나 형님이 머리 난다고 그거 먹으면 머리 난다고 먹어. 벌써 무슨 남는 거? 아, 나. 진짜로 나? 나도 먹을란 게. 진짜나? 다 파재끼네. 누님 알 나오면은 내가 다 싹 긁어서 갖고 올게. 처음에 약간 절였다가 밥반찬으로 드셔요. 밥반찬을 처음 먹으라고 안 게. 명란젓으로 이렇게 만들고 드시고 똑같아 아주. 너 명란젓인 줄 알았지? 아주 저는 알죠. 아, 무덤이라는 알이라고 했으니까 손 그것만 보니 명란젓이라고 하지. 안 싱겁지? 아, 동생 한 점. 너도 그거 먹어봐라. 아, 그거 안 먹어. 싱거? 그거 먹은다면 입맛이 싹 바뀌어. 괜찮아.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모인 게 오랜만이죠? 저기. 간쪽이 아니잖아. 간쪽이야. 간쪽이. 여러분 간쪽이 다 왔어? 그래. 어쩐지 그들하고 사이즈가 이거. 아니 센 거 찌지면 시원해 맛이면 간쪽이여 전면에. 그러면 갖다 간을 했으니 얼마나 못 맛있겠어. 아니, 형님한테 뭐라고 나 쳐다보지 마. 형님 봤어. 그럼 말을 해야 그냥 간쪽이라고. 오늘 형님은 그것도 몰라 그래. 아니. 난 생선가게 가서 조기 좀 주시오 그랬지 뭐 내가. 간쪽이가 뭔지. 아, 생조기요. 뭐시오 물어봐야지. 그러네. 딱 떼서 먹자마자. 이게 염져진 거예요, 입에서. 자. 생을 지르면 시원하거든. 어쩐지 이상하다. 아니고. 생면 지지면 시원하니 맛있거든. 근데. 아, 난 조기 매운탕 좀 해게 조기 좀 줘요. 그랬더니. 조기를 그냥 쏴준 거요. 그러니까 나는 매운탕 생조기인지 간조기인지 어떻게 하고. 맛은 기가 막힌데 조기 맛은 약간 조금 짜네. 근데 괜찮아. 아이고 씨발 그 따도 따지다. 아니 작년만 해도 잘 따시더니 올해는 이것도 못 따시네 이제. 큰일 났구먼. 큰일 났어. 아, 이거 올해 나이 안 먹는 걸로 했은 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근데 배고 싶지라. 아니 누님 요새는 또 색깔을 이상한 걸로다가 이거. 내가 늙었으니까 아무 색깔. 아니 모자 이쁘시네.
남대문 한번 가야겠어 또. 아. 모자. 누님이 오시면은 공짜로 준다고 그랬거든 그때. 남대문에서? 남대문 그 그때 누님 거 내가 가서 진짜? 그거 샀잖아요. 목도리하고. 근데 아직도 유효하지요? 누님 모시고 가면은 공짜로 준다는 거? 왜 동대문으로 한 거고 남대문으로? 아니 남대문이 쉬워. 동대문보다. 동대문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자기 안 계신 동안 형님 막 서울 지리 파악하시라고 막 나는 서울 가면 유명한 이태원인가 보고 형님 막 그거 뭐여 거기 종로여 뭐여 명동? 명동 명동도 가보셨대니 자 어디 한번 들고 가요 나중 명동 시골 사는 사람들은 시골이 나서 서울도 가면은 한 골목 잘못 들어가면은 물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니까 근데도 저 옛날에 서울 가면 코베 간다 한 개로 아니 눈 빼먹는다 한 게 눈을 딱 감고 댕이들이야 감고 어떻게 다니 옛날 사람들 맞아요. 서울 가면 막 눈 빼먹는 세상이다 한 개로 막 눈을 감고 댕이들이야 막 옛날에 어릴 때 70년도 그때 어머니가 이제 외삼촌 집에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서 딱 내렸는데 좀 어렸다니까 정신없지 여기저기 보니라고 근데 그때는 원피스 치마였고 월남 치마라고 하잖아 입는 월남 치마 똑같은 거 입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딱 보는데 이제 이렇게 치마를 이제 자꾸 놓고 가다가 보다 뚫려다가 엄마 치마 자고 이제 안 보고 이렇게 잤어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래 그래갖고 어째서 그래갖고 어째서 이제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 그때 아 싫어요? 싫어요 아니 근데 또 엄마는 또 안 찾았대요 애 얘기를 아니 이렇게 엄마는 이제 외삼촌 집 가니까 이고 보따리 지고 이제 삼촌이 또 짐을 하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삼촌 숙모가 하나씩 들고 엄마는 지고 이제 따라오는 줄 알았지 치마 이렇게 찾고 근데 이제 내가 잠시 놓쳐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으니까 잠시 그거다가 다른 치마를 똑같으니까 우리 엄마인 줄 알았지 참 잘 그래 영구 영구마 찾으러 오더라고 이제 성씨 바뀔 뻔했구만 저놈이 그 아줌마 따라갔으면은 출세했을 텐데 맞아. 서울에서 전기불 빤하게 텔레비전 보고 일하고 있을 텐데 이장님 옷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집도 어차피 시골에서 어딘가 그 서울역으로 왔으니까 시골에서 온 것이 올라치마 똑같았어 색깔 무늬도 똑같고 그러니까 유명했었어 둘진 거에 보더라웠지 천이 예 갖고 똑같아 막 꽃 막 그래지 아, 엄마 장애 가면 그 치마 잡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전에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시골 도구역에서는 열차 탈 때 그 치백나무 사이로 해가지고서 개구녕으로 해서 차 숨어는 그냥 올라 타면 되잖아. 개구정으로 올라가서 뭐 열차 타는 거야. 열차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냥 타고 올라가잖아. 넘 따라서? 응, 넘 따라서. 옛날에 다 그랬어. 올라가고 이제 서울역에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서울역으로 왔잖아. 왔으면은 서울역에 오면은 이제 할머니들 뭐 지금은 화물차로 다 보내고 보내고 택배를 보내고 끝이잖아. 그냥. 사람만 가잖아. 건디 그전에는 안 그랬어. 막 다 막 서울 가려면 옛날에 다 이고 막 지고 애새끼 끌고 이래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우리 엄마 같이. 같이 가면 이거 무거워서 죽겠는데 나보고 타펴달라고 하겠어? 주머니 더 꺼내가라고 했다고. 그러면 어른만 차표 있는 사람은 달라 소리 안 해도 차표역이 쉬어 차표역이 이래고 가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차표 달라 소리도 안 해 옛날 어머니들은 어떻게 소리 높았어 뭘 여도 이모는 이거 막 내두르고 가 아, 옛날 누님이 그랬다고 누님도 그래? 그럼 막 뛰어다녔다고 했잖아 안 떨어져 그거 내기할 때도 있잖아 저 행사 때 네. 물동이고 물동이 그리고 물동이고 막 물니? 물리 그게 안 엎질러져? 막 가면 이제 엊그러지겠지만 안 넘어가 여기서 누님한테 뭐 하나 여보라고 누님 아 이거 깨져 아니, 아니 이걸 한 병 아니 그건 안 되지 저 보세요 아 진짜는 아 진짜는 이게 흔들흔들 하는데 안 넘어지는 거야
감을 달아이다. 이를 달아다 400개면 얼마나 된지 알아? 엄청 무 400개면. 한 접이 100개요. 그러면 네 접이요. 네 접을 네 접을 이고 다니. 네 접을 이고 애기였고. 그러면은 막 간자 말하자면 그가 무섭었어. 옛날에 옛날에 길도 없고 무섭죠. 아니 또랑 가서는 막 멋이 막 뒤에서 막 햇바람 크크크고 막 도채비가 막 휙휙하고 막 놀래갖고는 막 서로 앞에 가려고 막 정신이 없었어. 막 도채비가 뭐요? 도채비 도채비 도깨비들이 막 햇바람 보고 군다고 했잖아 옛날에는. 그래갖고 와서 쉬면은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내리기 존재다 높은 데가 그가 내리야요. 그래서 내리면은 요 머리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요렇게 아 팡팡해져? 아니 요렇게 자꾸 가난다고. 여기가 바람은 딱딱하니까 그래.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아니 형님도 그 여보한테 형님하고 이거 뭐 그러면 아 난 깨져서 안 돼요. 깡깡하래. 그렇게 세상을 다 근데 우리 애기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아. 누님 한 잔 드시고 어차피 맛은 있는 거니까 이거 물 좀 다시 넣어가지고 좀 푹 끓여요. 밤새 먹게. 진짜 밤새 먹었어. 이거 하나 뭐. 아 동네 사람 잔치해 주려고.